자동차를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살펴보는 오토리서치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실제로 렉스턴 스포츠 칸을 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렉스턴 스포츠 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먼저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 페이스리프트의 전면부를 보시면 상당히 커진 그릴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중국의 상하이 차에 픽업트럭도 한번 알려드린 바 있는데 그 차량도 상당히 큰 그릴이 적용되었죠. 이 상하이 차에서 렉스턴급의 D90이 있고 렉스턴 스포츠칸급의 T90 픽업트럭이 있는데 이 맥서스의 D90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올류 렉스턴과 비슷한 그릴 패턴을 선보인 적이 있어요. 물론 이 상하이 차의 D90이 올류 렉스턴보다 먼저 출시가 됐었고요. 렉스턴 스포츠칸의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보시면 전면부에 아주 큰 그릴에 그릴 상단 부분에 그리고 KHAN의 레터링이 적혀 있는데 이 부분도 상하이 맥서스 T90 픽업과 살짝 비슷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형 모델이 기존보다 더욱 강렬한 그릴을 선보이고 있어서 좀 더 강인한 느낌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큼지막한 LED DRL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올류 렉스턴의 헤드램프가 기존과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렉스턴 스포츠 페이스리프트 차량에는 기존과 동일한 헤드램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올류 렉스턴과 같은 디자인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옆모습은 페이스리프트 차량이다 보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휠 아치 클래딩 부분이 기존 모델 대비 조금 더 두꺼워졌습니다. 클래딩 부분이 두꺼워지면서 기존에 혹평을 받았던 살짝 음각으로 보였던 프론트 쿼터 패널 부분이 조금 상쇄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전면부와 후면부의 테일램프 형상은 똑같은데 안쪽의 그래픽 디자인이 살짝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그래픽은 이제 C자형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도어 부분에 검정색 장식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동일하게 있었던 KHAN 칸 레터링이 그대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범퍼 아랫부분에 크롬 형상의 디퓨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팬더 에디션 같아요. 트렁크 도어 아랫부분에 다른 레터링이 적용된 걸 보아 스페셜 에디션이 될 것 같습니다. 휠 디자인은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는 전통적인 5 스터드 방식의 휠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실내는 거의 동일한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디스플레이 부분이 기존의 8인치에서 9.2인치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에는 2.2 디젤의 6단 아이신 변속기가 들어갔던 걸로 보이는데 이 파워트레인도 기존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올류 렉스턴의 8단 현대 파워텍 자동 변속기와는 다른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출력이 조금 개선돼서요. 기존보다 6마력 높아진 187마력을 나타냅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4월 1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하고 정식 출시는 4월 중순으로 현재 예고되어 있습니다. 쌍용차가 현재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상태인데요. 렉스턴 스포츠 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쌍용차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그 점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